이번 주 금요일 날, 아니 이번 주그 목요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2시가 지나서 금요일이지만, 예, 목요일, 이제 어제, 어제 사실은 푸딩님을 뵙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퇴원하실 때 제가 병원에 이 꽃을 들고 찾아가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이제 픽업 서비스 정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퇴원 기념으로 밥한 끼, 예, 제가 진짜 사드리고 싶어갖고, 내가 그거는 꼭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예,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푸딩님이, 예, 좀덜 치유가 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도 한 3개월 넘으셨는데, 그래서 매번 좀 우울할 때도 있으시고, 힘드실 때도 있는데, 방송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된다고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팬이 있는데 내가 휴방을 하면 안 되겠죠? 예. 푸딩님이 다치시게 된 거는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하시다가 이 기둥을 그냥 세리밟아갖고, 예, 좀 운전 미숙이죠. 그리고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기둥을 그냥 제대로 박아버려갖고,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에 출혈이 좀 있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 뼈 부러진 데도 없고 안전벨트도 했으니 뭐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이제 뭐 골절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갖고 집에서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아파갖고 배가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내부에 출혈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이제 작은 병원에서 모르는 거고 큰 대학병원 갔더니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출혈도 있고 또 염증 소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열이 막 39도, 4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면은 진짜 안 좋아서 이게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금 일단은 체온이 정상으로 36도, 36.5도, 37도, 예, 요 정도 이제 체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약물 치료 받으시고, 예, 지금 그렇게 입원을 해 계신다 그래요. 2인실에서. 염증 수치가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목요일에 기대를 조금 했었으나, 아, 그러지 못했죠. 퇴원을 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좀 상심이 크실 거예요. 상심이 크실 텐데, 전 얘기했어요. 그냥 좀 내려놓고 있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뭐, 이제 그 환자가 퇴원해달라고 해서 퇴원시키는 거고, 이 사람이 몸이 100%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건 의사인 나의 이 의지와는 상관없는 환자의 일방적인 어떤 그 주장으로 인해서 나가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도 하고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이제 입원실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그냥 어거지로 막 나가려고 하면은 나갔다가 만약에 또 아파갖고 다시 입원하려고 그러면 입원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냥 100%다 나았을 때 나와라. 그리고 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아주 푸딩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푸딩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런 분이고 굉장히 진짜 제 1호 팬이자
아마 제 마지막 팬이 될 수도 있을 그런 분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분입니다. 예. 그래요. 여튼 좀 빨리 쾌차했으면은 하는 바람이죠. 콘텐츠는 일단은 랄프가 지금 가래떡을 사러 가서 가래떡을 사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가래떡을 좀 먹으면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싹, 예, 겉은 바삭하고 안은, 예, 쫄깃쫄깃하게 이 백설기 아니라 이 가래떡을 갖다가 조금 먹고, 그러고 나서 힘을 내서 오늘 방제에 나와 있는 이 솔방 다이닝 코스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옥수수 진짜 밖에서 피우나 왜 안 옥수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왔어요. 옥수수 좀 피운다고 늦었습니다. 이걸 캐왔어요. 너 일로 와. 예. 제가 GS 그 리프레시 본사까지 가서 이걸 가져와야겠습니까? 예? 이게 옥수수야? 찰옥수수. 이게 시중에서 파는 이 편의점에서 산 이 조미료 다 쳐져있는 이게 옥수수야? 어차피 위에 사카린 뿌려가지고 찔때 이게 옥수수야! 먹지 마세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게 주세요. 먹을게요. 제가 똑바로 옥수수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어? 이게 뭐야? 네. 저희 정권 한 방이면 형 이게 옥수수, 무슨 옥수수야? 옥수수 이게 무슨 옥수수냐고. 형 입안에 있는 옥수수. 야, 이딴 게 옥수수야? 뽑아낼 수 있는데. 어? 뭐냐 이게? 조미 다 돼 있어갖고 이 새끼야. 차단. 여기까지 제비오 연기 성탄이었습니다.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정말. 네. 이거 완전 씨발 옥수수 아니야 이거? 아, 또 먹고 나서 어차피 눈 모을 거 아니에요. 어? 맛있다. 또 뭐 사왔어? 네? 또 뭐 사왔어? 제로 요거트. 야, 요거트도 제로가 나와? 유당 불내증 있는 사람 이거 유당 제로라고. 락토프리. 네. 요거트도 제로. 떡. 진짜. 떡. 일로 와. 네? 밖에 묻은. 아니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밖에 묻은 거라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돗대요, 돗대. 아니 이거 떡 보여요, 여러분들? 곰팡이 폈어. 뭔 곰팡이가 펴요? 밖에... 검은색이 곰팡이 아니야? 밖에 묻은 거라고요. 곰팡이잖아. 밖에 묻은 거라고요. 제가 밖에. 형 고소당해요 그러다가. 곰팡이 아니야? 아니 밖에 묻었다니까요. 음식 검수 교육기는 키키키요. 날씨 뉴스를 말했다 키키키요. 깔끔하고만 곰팡이 이러고 있어요.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깨끗하네. 일로 오세요. 뒷목한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손으로 잡으면 막 돼요 그거? 그 똥 싸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그거 맞아요 그거? 그래야 맛있다고요? 주세요. 구워서 올게. 아니 그 한 입 먹은 걸 또 넣는다고요 여기? 저는 못 먹네요 이거. 아 말 많은 거 진짜. 그거 주세요. 팰까? 옥수수 한번 만들어 드려요? 천연 옥수수. 까분다. 60kg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불어. 어? 소금쟁이가 까분다 여러분들. 미치겠다. 옥자가 또 나한테 뭐 뭐라고? 또 옥자가 이렇게 나에게 또 옥자래. 옥자래 옥자.
야, 이 대벌레야. 야, 이 여치야. 야, 이 소금쟁이야. 응? 미치겠다, 이 각다귀야. 저거 완전 인간 여치 아니야? 그거 랄프야, 들기름 있지? 어? 들기름 살짝 발라.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바로 하는데, 온도는 한 140도에다 해놓고 한 4분? 180도 10분? 괜찮을라나? 안 탈라나? 존내 맛있겠다. 집에 그게 없다. 아니야, 들기름 있어 집에. 아, 들기름 있다 그랬지. 내가 조청 있다 그랬냐. 가는 기가 먹었나. 뭐, 저 여치가. 야, 이 중국맴이야. 아, 또 듀록 이뻐 말하네. 또 말하네. 야생 멧돼지. 무슨 여기 시작했어. 뭐, 뭐. 영도 타임으로 넘어가려면은 제가 이제 좀 씹을 거리를 좀 씹으면서 봐야 돼요. 영도 타임. 영도를 좀 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도가 좀 쌓이면은 그때 좀 저거 하는 걸로 하고. 지금 CCTV로 이태원 상황 볼까요? 시시TV를 아, 뭐야? 왜 CCTV 안 나와? 여쪽이 있지, 태원이. 와, 여기 차 막히는 거 봐. 와, 홍대 입구 쪽 개같이 막히는 거 봐.
그러게, 내일 출근하는 날인데. 체력들도 좋아,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 이태원. 한남동. 오히려 홍대 쪽이 더 뭔가 교통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요즘 홍대인가? 지금 한신대도 교통량 이 정도면은 사람 개 많은 거야. 신촌. 우리 저 지방 사는 친구들은 좀 생소하겠다잉? 이렇게 이태원 같은,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데 가가지고 저 할로윈이라고 뭐 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지금 이태원 실시간 있을 텐데? 그거네요. 메뉴에 있는 거. 근데 이 정도는 많이 없는 거긴 하다. 진짜 사건 터지고, 진짜 사건 터지고 나서 사람이 많이 줄긴 준 건데. 오늘 아니라고? 아, 녹화돼 있던 건가, 이거? 그러네, 마스크 끈 거 보니까 옛날 거네. 여기가 진짠가? 아, 여기 진짜네. 리얼 타임 헬로윈. 네, 거리 좀 보여주세요. 자, 바깥에 거리가 보이는 좌석에 앉아서 거리를 구경해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곳도 없고 지금 그런 곳에는 사람이 정말 꽉꽉 차 있고요. 문제는 자, 우리는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요. 방송 못하게 했나? 아니야, 여기 이태원이야, 랄프야. 홍대가 아니라. 곰돌이 푸 저것도 있네. 그렇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런가 음식 통행밖에 못합니다. Do you want to see the Hamilton Hotel? No? Okay. 아, 해밀턴 호텔.
저쪽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아마도 저기서 실시간 방송한다고 저쪽에서 다 끌어오고 그런 걸 거예요. 저기서 지금 아 실시간 방송하는 사람들이 저쪽 진짜 완전 메인 쪽에는 실시간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끊기나 봐. 어 여기 대역폭을 다 쓴다고 봐야지. 방금 전 목소리 약간 미키마우스 같았다. 우와 토이스토리. 뭐지? 탄지로인가? 저도 맥주 한 잔을 하고 싶죠. 어디 앉을까? 손님도 꽉 차갖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겠는데? 어 라이브래 라이브. 와 많다. 많아. 아 통로 가운데다가 저거 해놨네. 중앙분리대. 어 중앙분리대가 있네. 우측 통행하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어메이징 하다 진짜. 여기가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홍대보다 이태원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홍대 가고 싶은데 제가 홍대에 가면 이제 제가 집에 못 돌아와요. 문제는 좋으니까 타코 맛있겠다. 타코 아파. 길 가면서 타코 먹는 거 낭만인데. 아 가고 싶네. 가고 싶다. 어 저 정도 인파라면 좀 가서 열기를 좀 즐기고 싶다. 어 집에서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딸깍딸깍 하면서 저거 보고 있는 것보다 저기 가서 진짜 느껴야 되는데. 안 가요. 만난 사람도 없고. 옥자 코스프레 하라고. Nope.
오늘 나 같은 날 롤하고 있는 게 진짜들의 시간이라고. 근데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 또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나겠죠? 메이플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다는데. 야, 근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떡을? 하나도 안 구워졌어요. 아, 진짜? 겉과 속촉으로 굽는 저희 이분하게 구워진 작업이기 때문에. 들기름을 먼저 바르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바르고 하는 거 맞아요. 기름 안 바르면 우루 안 익어요. 아, 그래? 영도 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23기 정숙 이 사람 뭐 졸라 논란 많던데 뭐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뜨는 거지? 집게로 드시는 게 편하겠죠? 어. 뭐 조건 만남에서도 안 돼? 이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거 이따가 오실 때는 일반인의 그걸 왜 다뤄 굳이? 예. 고. 아니야 이거 별로 관심 없어. 내가 나는 솔로 잘 안 보니까. 그 나도 그 예상을 했잖아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신선한 그 기존의 얼굴 비추고 있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TV에 대거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일단은 어떤 인기의 가도가 인기의 그 곡선이 그냥 가파르게 확 그냥 아니 엄청 높게 확 치솟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내가 그때도 흑백요리사 이거 되게 1화부터 4화까지 나왔을 때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었을 거야. 분명 이거 지금 이 정도 인기면은 나중에 흑백요리사 끝나고 나서 저 출연자들 중에 분명히 한두 명은 논란이 돼가지고 나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도 진짜 과거가 나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일이 터질 줄이야. 일단은 오늘은 조금 먹방보다도 이게 좀 끌리더라고요. 이게 먹고 싶었어. 맛있다. 탄산 좀 넣을까요? 응? 탄산. 아니, 됐어. 아, 탄산 줘, 그래. 젤리랑. 가끔 이런 게 생각나. 아이고, 사장님. 아, 찍먹는 거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찍먹는.
10월 31일이라고 할로윈인데 왜요? 할로윈 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찍먹님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2024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이게 별로 맛없다. 왜냐면 고깃집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그거는 이제 바삭하게 굽잖아요. 그거는 팬에다가 이거 들기는 뿌리 맛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기 기름, 그 삼겹살 기름으로 이렇게 살짝 튀겨져서 맛있는 거구나. 난 그 맛을 기대했는데 안 먹어. 영도 보면서 우리 영도 타임으로 넘어갈게요. 오프닝 끝났습니다. 하나 더 먹으라고? 안 먹어. 맛없어. 옥수수 한번 먹어볼까? 편의점 옥수수잖아. 아, 이건 진짜 별론데. 맛있네. 원래 기성식품이야. 맛있네. 여기 맛이 없네. 내가 옥수수 좋아하는 거는 그거야. 앞니빨로 옥수수 알 딱 뽑아질 때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뽑아 먹는 거. 한번 먹어봐. 밋밋해서 맛이 없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떡은 진짜 그 돼지고기 기름에다가 튀겨야 맛있는 거야. 근데 먹을만해요. 김에 싸먹으면 맛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돌려봤거든요. 시뮬레이션 맛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 비린내만 더 날 듯. 맞아. 뭐야 이거? 동성애? 부부로 인정해달라? 부부로 인정해주면은 자식을 입양할 수 있지 않나? 거기서 생기는 약간 대한민국의 약간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약간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 동성애 부부의 자식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나보고 고지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난 솔직하게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사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뱃속에서 잉태되고 착상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진짜 좀 그러면서 모성애 부성애가 생기는 것 같아. 물론 뭐 가슴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잘 모르겠어. 그 자연의 순리가 괜히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지.
동성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가 옛날처럼 마녀사냥하지 않아. 다만 좀 그 시선이나 이런 걸 좀 견뎌야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끼리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자꾸 뭔가 결혼하려 그러고. 예전에도 그런 있었잖아. 그 영화감독 결혼하려고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근데 기각당했잖아. 거부당했잖아.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회의 혼란이 야기가 돼. 난 그게 우려가 된다 이거지. 둘이 부부야. 근데 부부면은 또 애를 입양할 수 있으니까 에바라고 생각해 나는. 동성애하는 아빠가 둘인데 애가 어떤 영향을 받겠냐고 대체. 그 숨어서 지내라는 얘기는 옛날이나 가능했던 얘기고 지금은 너무 그런 어떤 인정욕구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기들끼리 그냥 성적 정체성이 다른 것 뿐이지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신념과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뭐 이게 되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인정욕구가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 동성애자들이 괜히 막는 게 아닐 거라고. 동성애는 가능하나. 영덕에서 보겠습니다. 재밌다. 닥터 스트레인지. 저런 거에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연예인 할 수 있는 거야. 문천식 아저씨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웃는 거 봐.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어? 오피스가 지금 저거 미끄러워. 야, 어디 제로가 있냐? 뭐 맛 똑같지 뭐. 외국은 저런 게 먹힌다고? 먹히나 안 먹히나 보자. 내가 봤을 때 안 먹혀. 쟁쟁한 진짜 빌보드 아티스트 빌보드 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난하냐? 이게 먹힐 거라고 보냐? 절대 안 먹혀. 먹혔어. 먹혔어. 보기 좋게 먹혔어. 불핑 역대급 순위 아득히 뛰어넘었어. 최고 순위야. 그 로제 솔로가. 코트형님, 동생이 인터넷 방송 시작했는데요. 한 달 수입이 세금 다 떼고 100 얼마 벌었는데 계속 시키는 게 맞을까요? 동생을 데리고 엔터 사업을 하는 거야?
어그로 끈 거야? 100 얼마 번 게 잘 벌었네. 재능 있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세팅 보고 약간 난 순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 첫 시작 한 달인데? 나는 첫 달에 400 벌었는데? 그 시절 400은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그것까지 따지면. 이게 진짜 빵 칼로리야? 유당이 없다고 들었어요. Hey, she's when. 요즘 매주 보는 게 지금 볼 게 너무 없어서 제가 보는 예능이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독박 투어, 그리고 돌싱 포맨, 관찰형 예능 다 보고 거기에 이제 볼 거 없으면 최근에 이제 그 여왕벌 게임, 그리고 레퍼블릭, 그리고 생존왕까지 이렇게 일곱 개를 봐. 이현숙녀도 한 번씩 봐. 여덟 개를 보고 있으면서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내가 미친놈이네. 전참신 안 봐. 뭔가 나온 산 짭 같아. 그 양세형 나와서 안 봐. 양세형 개 좆비오야.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바로 채널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 뭐라 그냥 싫어 그냥. 그러니까 예전처럼 안 하고 자꾸 막 사리고 좀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좀 착한 척하는 느낌이라 약간 좀 좆비오라 그래야 되나? 양세찬은 되게 호감이야, 호감. 레퍼블릭 같은 경우는 조세호 길을 다 따라간다고. 근데 조세호 아저씨가 걷는 길이 유재석 길이야. 다들 제2의 유재석이 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해야 욕 안 먹지, 이미지 좋지, 뭐 재밌네, 재미없네, 뭐 이런 낭만적인 길을 택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롱런 하지. 그렇지. 업계 평판 좋아가지고 광고 찍지.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불러주는 곳 많아지지. 그런 거지. 다 유재석이 되려고 한다 그러잖아. 코미디 리벤지는 존나 재미없더라 진짜로. 코미디 로얄은 좀 볼만했는데 코미디 리벤지 진짜 개노잼. 이제 진짜로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까지 볼 거 없어요. 지옥 2도 볼라 그랬는데 지옥 자체를 재밌게 본 적이 없었어. 지옥 자체가 난 재미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뭔가 손이 안 가. 아, 레퍼블릭에 코알라 나오는 거?
근데 코알라가 제시 그 커리어 다 작살내는 거 아니야? 코알라 때문에? 약간 다 한통속처럼 보이게 만들어갖고. 저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한석규 주연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네. 무슨 내용인데? 한석규 씨가 형사고. 가만 있어봐. 내가 봐볼게. 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프로파일러다. 스토리.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장태수 한석규가 수사 중인 살인 사건에서 딸이 있는데 딸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비밀과 마주하며 진실을 쫓는 스토리라고. 딸이 그러면은 사이코패스 살인마야? 라고 가정을 해두고 그거를 쫓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딸이 고등학생이구만. 교복 입은 거 보니까. 아니 딸이 고딩이구만. 그 딸이 살인마인 걸 잘 계속해서 꾸며져요. 한석규가 한석규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첫 방송부터 안방장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한석규 딸 역을 맡은 여자 주인공 최원빈이 누군지 좀 알아보자. 최원빈은 02년생, 현재 23세로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 2-3와 영화 마녀 파티 등을 통해 주목. 아,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배우 홍보라나. 본 적 있구만. 살인 사건이네. 그런데 하나둘씩 들어가는 증거가 자꾸만 딸이 범인이라고 지목합니다. 남을 못 믿잖아. 믿을게. 아빠의 의심이 커질수록 딸의 거짓말은 늘어가고. 네가 죽였어? 엄마가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해? 충격과 혼란의 시간 속에서 과연 아빠는 딸의 진실을 밝혀낼 수... 아, 좀 규모가 좀 적네. 근데 한석규 연기 하나 때문에 본다고 하더라고. 무게감이 아, 그런 드라마들은 다 재미없어. 왜냐면 얼마 전에도 속았잖아. 그 김명민 아저씨 나오는 거. 유어아너. 아, 근데 연기 차력쇼 보려고 보고 싶지 않아, 이제 작품을. 각본이 진짜 좋아야 작품이 재밌는 것 같아. 뭐 손현주 연기 지린다, 김명민 연기 지린다.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만큼 연차가 쌓이고 하면 다 연기 잘해야지. 기본빵 연기 자체가 돼야지 당연히. 각본이 좋아야지. 뭐 맨날 연기 본다는 거 나 좀 지겨워 이제 좀 약간 이런 게. 연기 차력쇼 보는 거 이제 좀 지겨워. 각본이 졸라 중요해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보다 그닥 막 A급 배우를 쓰지 않아도 너무 재밌는 영화나 작품들이 나오는 거야. 사실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름 이성균. 이성균 끝까지 간다 전과 후로 나는 바뀐다고 봐. 왜냐면 물론 그 전에 드라마로 파스타에서 좀 훌륭했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약간 드라마판에서 흥한 거지 사실 영화판에서 뭔가 두각을 드러낸 건 없었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이성균 배우가 맞지? 근데 끝까지 간다 전과 후로 나는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 그만큼 좋은 작품 만나갖고 그 작품 자체가 이성균이 주연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물론 그 전에도 뭐 화차라든지 다른 영화에도 많이 나오셨지만 막 그렇게 되게 또렷하게 막 입체감 있게 그게 다가오지 않았었거든. 근데 각본이 영화가 너무 좋아버리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너지 효과야.
배우 연기랑 좋은 각본이랑 만나면 되게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윈윈한단 말이야. 근데 각본은 그냥 그래. 예상 가능한 이야기 그냥 그래.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해내는 이제 그 감정선 이런 게 배우들이 할 일이지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뭔가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야. 연기만 좋다고 해서 그 작품을 볼만한 명분이 되진 않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누구 나왔다 그러면 무지성으로 막 보고 그런데 지금 막 걸러. 내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 예전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나 이 배우 좋아하니까 막 봤다면 이제는 각본이 별로면은 아예 그냥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거르게 되는 것 같아. 좋은 배우 나와도. 내 기대치가 너무 높다니. 나 전란 되게 재밌게 봤어. 전란이 남들에게는 한 6.8에서 7.5 정도 되는 작품이야. 전란 난 되게 재밌게 봤어. 그리고 남들이 막 재밌다 뭐 작품성 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시류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나만이 보는 그게 있다 이거지. 요즘 너무 재미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초반에만 힘을 빡 주고 그 이후로 재밋대가리 없는 마치 변호사 빈센조 같은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 초반에 무슨 로켓 촬영을 했니 어디 가서 뭘 했니 비하인드 스토리 졸라 나오면서 초반에만 힘 잔뜩 주고 사람들 몰입시켜놓고 그 이후로 존나 늘어지는 그런 드라마도 지겹다 이거지 이제는. 그래서 보다가 계속 하차해버리잖아. 끝까지 진짜 뭔가 흡인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약간 막장이고 개연성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더글로리 같은 작품은 계속 보게 되잖아. 그렇게 그냥 잘 만든 작품은 그 날짜가 다가오고 그 시간대에 TV 앞이건 보게끔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빨리 나오는 거를 기대하고 아 내일 목요일이지 아 내일 더글로리 나오는 날 내일 10시에 가만있자 그래 9시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바로 더글로리 봐줘야지 치킨 9시쯤에 시키고 뭔가 그런 계획이 뭔가 어떤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짜여지는 그게 진짜로 잘 만든 드라마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할 거 없어갖고 또 나왔네 딸깍딸깍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하다 보니까 자꾸 관성적으로 내가 관찰 예능 나 혼자 산다 이번에 누구 나왔네 걸러야지 누구 나오네 봐야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관성적으로 보게 되는 거 말고 그냥 정말 그 일주일이 그거 하나만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흡인력 있는 작품들이 1년에 한 3, 4편 이상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바람은. 더글로리 때 졸라 재밌었잖아 솔직히. 뭔가 근데 이 흑백요리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식는 것 같고 흑백요리사는 생각보다 좀 빨리 식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노래하는 코트 방송 같은 느낌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방송 시작 전에 1시간 전에 뭐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 공지를 확인하고 아 방송한다 아 이거 휴방 공지 없네 오케이 바로 치킨 시켜줄게 치킨 시키고 싹 기다렸다가 11시 반에 딱 들어와가지고 얼굴 비추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지. 개소리고요. 앨범 내도
관심 크게 못 받아. 아이돌판이 점령을 했고, 앨범 정규를 내는 것도 의미가 없어,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잘 타고, 이렇게, 겹으로, 겹치는 이런 뭔가, 그 겹으로 활동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싱글, 디지털 싱글, 거미같이, 드라마 OST빨로 조금 가는 거 아니면 답이 없어. 망했어, 발라드판. 아이, 허영별이 뭐야. 박효신도 못 살려, 이제. 발라드가 왜 망했냐면, 자기 복제를 존나게 했어. 자기 복제를 너무 많이 하고, 사실 발라드가 진보를 못했어.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수영이나 이런 가수들 보면 막 오케스트라 쓰고 좋은 오케스트라에 뭐 이런 정말 앨범적으로 조금 가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한 곡 한 곡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정규를 만들고 그랬는데 발라드 시장 이제 그냥 계속 자기 복제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흥했던 것들 갖고 와갖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퇴보를 했다.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 발라드 시장은. 그러니까는 이제 김나박이도 앨범 내봐야 의미가 없고, 이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린이랑 듀엣 곡을 내긴 했는데 좀 뭐 잠깐 반짝하고 그러고 그냥 시들시들해져 버렸지. 왜냐면은 이제 뭐 쇼츠 영향도 크고 릴스 같은 거 영향도 커. 짧게 짧게 보고 뭔가 중독성 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발라드는 사실 도입 부분부터 딱 들으면서 가야 되잖아. 이제 요즘 메타에 맞지 않아, 음악 자체가. 그래서 발라드는 망했어. 보면은 신해철 아저씨가 지적한 한국 음악계 수준이 존망한 이유. 한국인들은 수준 높은 서양의 팝음악을 거의 안 듣고 질 떨어지는 국내 발라드나 케이팝을 듣다 보니 그걸 듣고 자란 세대가 자기가 듣고 자랐던 국내 가요를 카피해서 수준 낮은 음악이 계속 양산되기 때문에 배철수 아저씨도 젊은 친구들이 너무 팝음악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한참 전이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팝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팝을 듣고 케이팝을 잘 안 들어. 음악 수준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밴드 음악이 완전히 도태돼 버렸잖아, 여러분들. 그나마 득세하던 뭐 넬이나 뭐 그런 밴드 음악들이 뭐 지금 뭐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이제 나오는 그런 밴드들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지만 사실상 소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도태됐지. 그리고 그냥 데이식스는 딱 원 그냥 한 그룹이잖아. 뭐 QWR도 마찬가지고 뭐 없잖아, 데이식스 말고. 그 20년 전에 활동하던 그 밴드가 여전히 계속 뭐 부활, 윤도현 밴드, 데이식스, FT 아일랜드, 뭐 CN 블루,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가요계 시장은 댄스 퍼포먼스 그리고 TV쇼 중심. 아이돌 음악이 오히려 해외에서 먹혀. 정확히 우리나라랑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J-POP 있잖아. J-POP은 보컬, 작사, 작곡, 세션 수준이 졸라 높아. 그래서 야 유리의 레오라는 노래를 가사를 보면서 내 이름은 레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레오인데 레오가 주인을 향한 노래인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그 화자가 레오 입장인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나는 되게 충격을 먹었었지 그때도. 유리 그 레오 들으면서도 와 대박이다. 가사 어떻게 저런 가사를 만들지? 대박이다. 미쳤다. 일본 음악 시장이 뭔가 전 세계적으로는 안 팔리긴 해도 내수 쪽에 내수 시장이 강하긴 하지만 대단하다. 예술성이나 뭔가 이런 건 확실히 좀 더 수준이 높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제이팝 같은 경우는 보컬, 작곡, 세션 뭐 다 수준이 높아졌지만 너무 내수 시장 위주로 갈라파고스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뭐 아파트나 이런 음악들이 그냥 솔직히 후크송이야. 아파트가 오랫동안 길이길이 남을 어떤 아델 음악과는 좀 다르잖아. 결이 후크송이야. 근데 나는 그게 좀 질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 분명히 예술성으로 본다면. 근데 난 솔직히 그래 생각해. 결과값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구리면 어때? 인기 많고 잘 팔리면 그만이야. 상업성.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브루노 마스를 등에 업고 차트 점령을 했다고 하지만은 똑같은 예로 아라시라는 그 미국 그 일본의 저 5인조 그룹 국민 가수급인데 브루노 마스 이렇게 막 90억인가 주고 데려와가지고 했는데도 차트인 잠깐 반짝했다가 바로 꼬꾸라져갖고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완전 언급 밴 하는 수준이잖아. 그런 거 보면은 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로제가 브루노 마스를 노래하게 만든 거잖아. 그 대단한 브루노 마스를 노래하게끔 만들었고 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브루노 마스를 이렇게 사들인 게 아니라 같이 음악인으로서 콜라보한 느낌이라서 더 좋았다는 거지. 그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브루노 마스 빨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고용인의 느낌이 아니잖아. 그지? 예술성도 진짜 중요하긴 하지, 솔직히. 예술이라는 것의 수준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 근데 뭐, 일단은, 로제는 지금 예술을 쫓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일단 알려야지. 일단 유명해져라. 일단 유명해지고 있는 단계야. 그래서 블랙핑크 활동할 때 그 모든 활동 기간을 합쳐도 지금 아파트만큼 차트가 높은 게 없었으니까 올킬해버렸어. 아파트가 블핑으로 활동하던 때 모든 이 성적을 올킬해버렸어.
굉장히 시작 지점이 좋다고 봐야지. 예술적으로 좀 이렇게 잘 만든 노래, 잘 만든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빌리 아일리시 뭐 이런 그 뭐 메인스트림에서 이거 뭐 배드 가이 뭐 이런 노래도 사실 빌리 아일리시도 지금 그 저기 했잖아. 저 그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의 음악인으로서 전 세계 음악인으로서는 최고의 그 영예를 안을 수 있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몇 개를 쓸어갔니.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한 거지. 예. 그렇지. 아델을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겠다. 아니면 옛날에 뭐 그 있었는데 제이와이슨인가? 아, 왜 기억 안 나네. 돌아가셨는데. 에이미 와인하우스 맞아. 아무튼 뭐 지금 뭐 예술성을 쫓을 때가 아니야.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게 일단 최고지. 그러면 예술성은 충분히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 왜냐? 로제가 노래를 진짜 잘하거든. 그지? 로제가 노래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진짜 완전 그 팝 계열로 가버려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베게린도 좋긴 한데 베게린은 사실 이제 먹히기 좀 힘들다고 봐.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영도 타임 끝내고 오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도가 몇 개 남았죠? 다섯 개 있네요. 다섯 개 다 보고 오늘 GD 앨범 리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